이거 화면이 왜 이러지? 됐다. 다음 문장이, 이거 볼까? 189번. 189번. Once you say you are going to settle for a second, that's what happens to you in life. I find. You say you are going to settle for a second. Settle, 뭔 뜻이고? 몰라요. 게임할 때 안 하나? 이렇게 뭐 딱 자리 잡는 거? 총싸움할 때? 그래서 알지? 놓는 거야. 세틀이 뭐냐면 정착하는 거야. 그 자리에 앉는 거. 그래서 once you say 네가 말을 하는 거야. You are going to settle. 네가 정착하겠다. For second, 2등에, 두 번째에. That's what happens to you. 그게 너한테 일어나는 일이다. In life, 삶에서. I find. 나는 그렇게 안다. 그 원스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말을 하면 네가 일단 요런 말을 하면 네가 요리 될 거다 되는 거죠. 이말뭔 말이고? 와, 니잘 나온다 자세. 무슨 유명해져. 니 강민선이도 이거 또 나중에 친구들 유튜브에서 보고 와 이해한 거 아이가? 무슨 말이겠노? 성훈아. 그럼 유지 된다고. 하시나? 위로 만족한다고 말하면 그거 당신의 인생은 망한 거. 2등 해봤나, 니? 네? 2등도 괜찮지 않나? 1등이 더 좋은데. 2등하고 1등 차이지 뭔데? 1등은 최고고, 1등 따까리. 그래. 여기서 말하는 것은 1등, 2등 그런 말이 아니고, 어떤 삶의 목표 좀 되겠죠. 자기 삶의 목표를 얼마나 조금 더 진취적으로 좀 높이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데 달라진다는 뜻이겠죠. 사실 물론 뭐 너무 큰 목표를 잡아가고 성취를 못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작은 거 예를 들는 거지. 네, 뭐한 달에 10만 원만 벌면 좋겠다. 그럼 대충 알바도 10만 원 벌잖아. 근데 내한 달에 10억씩 벌어야지. 그래갖고 그랬는데 9억밖에 못 벌었어. 그럼 실망하는 거잖아. 목표를 못 이뤘으니까.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지?